제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라디오팟이라는 앱인데요.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를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들어가면 인기 차트 100이 있어서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.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보기에도 참 용이합니다. 즐겨찾기도 가능하고 이어듣기도 가능하니까요. 버스에서 이동할 때나 혹은 잠자기 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은 코레일톡인데요. 이 앱은 기차표 예매를 손쉽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저는 고향이 지방인지라 기차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요. 그럴 때마다 이 앱을 활용하면 매표소를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예매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기차표는 변동이 많은데 혹시 만석일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하여 좌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 어플로 편리하게 귀향하세요.